오늘 2024년도 5월 31일자 프레시안 기사입니다. 헌법 너머로 무제한 팽창하는 민주당 당심이라는 기사입니다. 국회의장 당원 투표가 반민주적인 까닭이라는 주제네요. 오늘 30일 공개된 민주당 당헌 당규 개정 시안에는 이런 대목이 들어있다.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당원 참여 보장,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 반영, 권리당원 투표는 ARS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실시, 현행은 재적의원 가반수 투표로 선출되고 개정된 것은 재적의원 유효 투표 결과를 100분의 80,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100분의 20으로 합산하여 가반수 투표로 선출. 지금 이재명이가 자기의 유리하도록 이재명이 판에 맞게 지금 이걸 다 이게 바꿨다고 지금 그렇게 민주당 내에서는 소문이 납니다. 국회의장단 후보자 선출에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 민주당 지도부가 지향하는 당원권 확대를 추진하여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당원의 주인된 권리는 과연 민주적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첫째는 당원의 민주적 권리가 국민의 민주적 권리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그 권리가 헌정주의 원리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당원의 주권은 국민의 주권 앞에 멈춘다. 그렇죠?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은 좋은 말이다. 민주국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민주당 정당의 주권이 당원에 있어야 한다는 건 당연한 말처럼 들린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당 지도부를 당원이 뽑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자의적으로 당을 이끌어서는 안 되며 그 정당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은 물론 당원들의 바람을 대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당을 운영한다면 당원들은 그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원들이 당 지도부 선출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당원의 주인됨은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당원이 뽑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들은 그 정당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선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자기의 당의 입장과 배치되거나 자기 당의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인데 당 지도부 비호를 받아 공천을 받는다면 당원들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주인된 권리다. 그런데 당 지도부와 최고위원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다른 부분이 있다. 전자는 당원의 선택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후자는 국민의 선택을 한 번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모든 정치인은 대표 책임 관계에 있다. 전자는 당원들에게 또 정당의 책임을 진다. 그런데 후자는 당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선거에서 당선되면 국민의 대표이기도 하다. 둘 중 무엇이 중요한가? 후자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당원과 정당의 책임을 지지만 최종적으로 국민과 국가의 책임을 진다. 그래서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탈당을 하거나 심지어 당적 박탈을 당해도 의원직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국민의원의 대표 책임 관계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헌법에서 명확하다. 당원 민주주의 곧 당원의 주인이 된 권리는 무제한적이지 않다. 그것은 국민의 주인된 권리 앞에 멈춘다는 거예요. 국민이 먼저라는 거예요. 당원이 국민 앞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장 선출 권한은 다수당이 아니라 국회에 있다. 국회의장은 선출은 누구 권리인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회의장을 국회 다수당이 뽑는다고 명시하지 않았다. 우리 법은 국회의장을 국회 법의회 회의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국회 대표이지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가 이렇게 다수당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국회의장은 공천을 받은 각 정당 후보들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선출한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선출해야 되죠. 이 점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당선자들이 뽑는 원내대표와 천지 차이가 있다. 원내대표 선출 과정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만약 다수당에서 누군가를 국회의장으로 뽑기를 내부적으로 결정했는데 본회의에서 다른 사람이 갑자기 뽑힌다면 이것은 민주적이 아닐 것이다. 그건 분명히 민주적. 갑자기 뽑히나 이것은 민주적일까 아닐까? 그것은 충분히 민주적이다. 예를 들어 추미애 의원이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는데 본회의에서 당선되지 못했다고 해도 그것은 국회의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 국회의원들이 당원으로부터 그 사람을 국회의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했지만 국회의원으로 생각해보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이것은 정당 내부 문제지 입법주의, 입법부의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물론 민주당에서 난리 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 해결책이 당내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 당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은 한참 나간 이야기다. 우리 법에 따르면 국회의장 선출은 국민들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권리지 의무이지 특정 정당 당원들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원들의 권리가 아니죠, 그게. 헌법이 정당 정치를 보장하는 나라에서 당원의 권리가 신장되는 것과 정당의 민주화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권리나 입법부 전체의 민주주의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당원들을 뽑아놓고 저것들을 입맛대로 자기 사람 심어놓고 국민들을 갖다가 다 허수아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다수 통치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다수 통치 말고도 표현의 자유와 토론과 숙고, 다양성의 보장이 다른 시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그것이 없다면 당원들이 간헐적인 투표 참여라는 것은 민주주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동원형 장치에 불과하다. 이것을 잘해야 일부 당원권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정당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볼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의 더 민주적인 정당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양한 당원들의 의견이 오가는 공론장 의견이 아니라 다수 당원들의 뜻으로 당심을 합치하는 것인가 아니면 당내 토론과 존중 문화를 만드는 것인가 답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나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퇴임과 취임할 때의 기억을 지금도 강력하게 떠올리며 가슴 뭉클하고 이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였음을 갖게 됩니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민주화 운동을 평생 함께한 동지였습니다. 온 국민이 그건 다 알죠. 그러나 대통령 후보를 서로가 나오겠다고 주장하다가 나뉘어져서 적이 되었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자당과 손을 잡고 대선에 승리하고 김대중은 평민당에 지금은 민주당을 세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기 동안 IMF로 한국 경제가 풍전등화가 되어버렸어요.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그리고 후기 이제 김대중이 당선되자 김영삼은 김대중을 만나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이 먹고 다 던져버리고 지금 한시가 바쁘고 나라가 위급 상태니까 한 달을 후가 취임식인데 지금 먼저 한 달 먼저 이 정부를 좀 받아주라. 지금 나라가 급하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옛날 동지가 만나서 국가를 위해서 머리를 맞댔다는 거예요. 김대중은 모든 취임식을 다 취소하고 간소하게 하고 IMF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달 먼저 침실을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거 돌입했어요. 국민 앞에 눈물을 넣고 금모기를 동참하기를 호소하고 전 국민이 장롱 속 금을 아낌없이 나라에 내놓았어요. 김대중을 찍지 않았던 경상도니 뭐 부산이니 대구니 다 온 국민들이 다 금을 내놨어요. 왜냐? 김대중의 애국적인 눈물 때문에. 물론 한국은 똘똘 뭉쳐서 IMF를 극복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김대중보다 김영삼이 더 훌륭했다고 보는 이유는 세간의 모든 시선을 무시하고 오직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개인의 체면을 버리고 임기 전에 김대중을 먼저 한 달 전에 먼저 주면서 먼저 나라를 먼저 세웠다. 이게 뭐 취임이 이거 중요하지 않다. 먼저 얼른 받아라. 지금 나라가 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김영삼이 김대중보다 훨씬 훌륭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넘겨준 것을 다음에 취임할 대통령이 그거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지. 나는 여기서 김영삼이 IMF를 극복한 김대중 못지않게 훌륭했다. 두 사람은 다 거물이고 대단한 애국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내리에 평생 각인돼 있어요. 아름다운 정치 거장의 애국심을 모습을 남아있어요. 아, 그분들은 정말 애국자였다. 그래서 그 온 국민이 장로 속에 들어있는 금 뿌지를 다 갖다가
국가에 내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애국심 때문에. 그러나 문재인과 윤석열의 취임과 퇴임에서는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정부 공짜 돈을 전 국민에게 살포하고 인심을 다 써버리고 차기 정부에게 엿먹이는 짓을 여러 가지로 많이 했어요. 문정부는 자기의 모든 이 문정부가 한 80-90% 아주 성공적인 정책을 해놓고 마지막에는 다 이게 뒤에 후기에 들어오는 윤석열 정부한테 다 떠넘기고 했던 걸 국민들이 눈이 있으면 다 보지요. 그거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문재인은 개인적으로 볼 때 훌륭한 인격자의 이미지를 대임을 보면서 망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상당히 훌륭하고 인격적이었어요. 마지막 태도는 김영삼과 김대중에게서 보여주는 애국심이나 민족을 위한 그런 것이 없었어요. 다음 차기 나는 잘해서 국민한테 다 칭찬받는 정부를 잘했다. 네 엿먹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짓을 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저기 전 국민한테 다 준 것은 다 뭐가 됩니까? 윤석열이 다 그 이자 내야 되고 7조에 1년이면 7조의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빚을 갖다가 안겨주고 간 거죠. 지금 더민주는 민주당 당원 당규 제정한다고 난립니다. 민주당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지금 저 꼬라니 민주당 꼬라서니 보니 분통 터진다고 말해요. 지금 모두 이재명의 개인을 위한 당규 개정입니다. 이걸 국민이 좋아하겠나 이걸. 민주당에 이미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이재명의 독재만 남았고 그는 차기 대선 후보에 나면 호남이니 버릴 것입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버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내에서 독재가 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법을 바꾸고 자기 개 이재명계 사람으로 원내대표 국회의장을 다 세워놓고 마음대로 이제 법도 바꾸고 이런 사람이 나라에 나오면 어떤 독재 쓸지 안 봐도 비디오죠. 이게 오늘 프레시안 2024년도 5월 30일자 기사 헌법 너머로 무제한 팽창하는 민주당 당심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